최근 이적 시장에서 정말 가장 핫한 남자 있죠. 하루에 매일매일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어느 클럽인지 네.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네. 바로 누구죠? 바로 96년생 네. 어린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강단이의 천천히 아니 이걸 저희가 왜 웃냐면요 김동완 의원이 뭐야 그런 거 검색하냐고 아니 그런 적 없어요. 네. 써놨는데 그걸 가져가네. 아니요 네. 최근 또 달순에서 또 센터백이 리그가 유럽 리그가 다시 재개되면서 센터백의 약점이 보이는 팀들이 네.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거론된 팀들 한번 이야기 해볼 텐데 PL 팀 중에서 뭐 베이징 가기 전부터 이야기가 막 솔솔 나왔던 네. 와포드부터 한번 가볼까요? 와포드는 한국 선수 박주영? 네. 네. 박 선수 잠깐 임대됐었던 예, 그렇죠. 팀한테 네. 익숙하죠. 네. 워퍼드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연식된 선수들이 뭐 캐스카트나 도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연식 좀 됐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감독의 중용을 받고 있는 카바셀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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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식이 좀 됐어요. 예. 예. 꼭 제 차 같거든요. 제가 이제 18만 탔는데. 예. 피지컬들이 다 좋아요. 아 맞아요. 여기는 워퍼드는 예. 피지컬을 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또. 감독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와포드 이상의 클럽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나. 그리고 기회예요. 네. 또 센터백들 지금 귀하기 때문에. What? 예. 네. 포드. 아, 네. 그러니까 와포드보다 앞에 있는 팀 가라는 거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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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에 있는 팀을 가라. 그래서 네. 성명학적으로 와포드다. 네. 에버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에버튼? 예. 에버튼. 에버튼은 지금 뭐 주전 보니까 마이클 키나하고 홀게이트가 일단 주전 자리를 깨차고 있어요. 네. 예리 미나가 주전이 아니에요. 예리 미나가 주전이 아니죠. 사실 미나는 네. 프리메라 리가에 도전했다가 네. 바로 이제 잉글랜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능가할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고. 근데 잉글랜드의 이 최고 상위권에는 그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센터백을 데려옵니다. 아, 그쵸. 예. 네.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 그 잉글랜드의 주전 선수들 많이 써요. 외국 선수의 좋은 선수 쓰고 싶어도 약간 중앙 수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공격수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아.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뭡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욕심낼만 하다는 거죠. 예.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기량에 비해 우리 둘이 있잖아. 아 그러네. 싸잖아요. 싼데 기량은 괜찮아. 왜 또 여기 나쁘지 않냐? 감독이 안첼로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첼로티가 영원히 에버튼만 있겠냐? 나이에 비했을 때 안첼로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런 빅클럽도 갈 수가 있거든. 내가 뽑은 새끼 내가 데려가지. 그치. 에미야, 네. 날 데리고 가라. 그런 식으로 데려가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냥 그런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유추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가 좀 많은 아스날. 앞으로 지금 네. 연속해서 두 팀에게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스날은 이제 한국 선수의 이제 복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아 벵거 씨.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회가 생겼죠. 그렇죠. 펑크가 났어요. 이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맞아. 바로 다비드 루이스. 야 심하더라. 맨시티 네. 경기는 좀 심했어. 아 네. 봤어요? 아 봤죠. 아 네. 앉아요? 아, 저, 네, 앉아요. 다비드 루이스가 굉장히 뭐 역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경기력이 줄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시즌 중에도 좀 불안했거든. 그쵸, 불안했죠. 예, 네, 막 카드도 받고 좀 뭔가 끊어주는 속도라든지 뭐 전체적인 기량을 봤을 때는 좀 실수들을 자주 범하는. 약간 좀 덤비는 거 아니죠? 약간 좀 이렇게. 근데 아스날이 사실 지난 시즌부터 네. 항상 영입하라 하는 게 센터백이거든. 맞아요. 네. 무스타피 잠깐. 그러다가 뭘 각성했는데 다시 착 올라왔지만 네. 기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체인버스도 사실 뭐 주전 그걸로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로폴딩도 뭐 수비형도 봤다가 풀백도 봤다가 센터백도 봤다가 뭔가 하나의 딱 무게를 잡아주는 네. 그죠? 네. 아스날의 예전에 우리가 목표 우승 신화를 그런 느낌의 무게감이 네. 지금 없어요. 여기서 다 됐는데 한 두 명은 영입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드도 네. 김민지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센터백이지만 굉장히 큰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네. 웬만한 공격수를 뒤쪽에서 리커버리 해줄 수 있는 뭐 전문용어로 리커버리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이 선수가 볼줄이 있어요. 네. 볼줄이라는 건 뭐냐면 끊었을 때
내 수비 지역에서 끊었을 때 아니면 하프라인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과감하게 끊었을 때 그 네. 이후 프로세스에서 패스로서 공격 전환을 빨리 해줄 때. 네. 그래서 앞쪽에 막 드리블러들이 많은 팀들 가도 네. 뒤커버가 되니까 그치. 그 선수들이 안심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무거워지면 앞도 묵직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 같은 팀에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아스날 적극 추천. 좋다, 좋다, 추천. 난 좀 이 팀은 이 팀은 좀 그래. 어디? 얘기해요. 토트넘? 네. 네. 왜 그래요? 흥민이가 이적설에 계속 나오잖아. 같이 뛸 수 있을지 여부도. 토트넘에서는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런 언급을 하진 못하죠. 입장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네. 뭐 김민재 선수에게 뭐라. 뭐 충분히 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우리가 심증인데 뭐 네. 그걸 보지 못하니까 확인하지 못하니까. 물론 근데 토트넘에 관심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민재야 뛰자. 이 팀에 주전 선수가 다 없어. 베르통원 나간다고 징징대. 알더베르트 폼 떨어졌어. 그치. 다빈손 산체스는 콜롬비아랑 애매 채봤잖아. 예. 뭐 그냥 네가 나. 산체스는 그냥 하메스가 저기 싸울 때 말려주는 말려줬던 애가 산체스 아닙니까? 그쵸. 그 알사드와 수원삼성 AFC 챔피언스 리그에 꼭 이정수 같은 역할이었죠. 그치 그치. 예. 나 얼마 전에 그 재방송 봤어요. 우리 회사 재방송 봤는데 야 어렸을 때는 아, 그때 덮했어. 손흥민 뭐 전화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극을 했잖아요. 다들 유출한 거죠. 네. 근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단 건너다가 손흥민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럼요. 김민지 어때? 한국 선수가 이렇게 진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외국 선수들은 누구 때문에 거기 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야 우리 팀에 와라. 우리 팀에 와서 나랑 같이 뛰자. 여기가 지금 너가 오면 주전자리 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 너를 절실하게 원한다. 감독들도 전화 옵니다. 토트넘에서도 무리뉴가 Hey my friend, you're some friend. I like you. 무리뉴가 이렇게 굴려요 발음을? 알아요? 약간 그래요. I need pressure, pressure, pressure. I love son. I love him. 무리뉴가 이렇게 영어가 짧아요. Ivan Sonny not scoring goal. These goals, Ronaldo Nazario. 여기 오면은 베르통원이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에릭 다이어는 수비형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센터백 나오긴 하지만 시스코의 역할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듬직한 센터백의 영입이 하나 필요하거든. 조합으로 봤을 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나는 그게 하나 걱정되는 거지. 싼 가격에 왔는데 얘가 정말 잘해서 다른 빅클럽에서 또 콜이 왔는데 레비가 또 돈 갖고 장난칠까 봐. 아 그럼 토트넘은 안 200억에 샀는데 2천억 달러 그럴까 봐. 아이고 레비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충청도에 시골에 과일 가게 가면 수박이고 가격 표가 없어요. 그 어머니 이거 얼마야? 아유 뭐 사는 사람이 알지 파는 사람이 알겠슈. 만 원? 아유 야 농사 때려치고 내가 그냥 집에 살림이나 하던가 해야지 내가 이거 뭐 하자고 내가 뭐 벌자고 수박을 이렇게 15,000원이야? 에이가 내가 이걸 왜 갖다 놨나 싶어. 레비가 그런 거 아니야. 20,000원이야? 가지가요. 일단은 토트넘이냐 아스날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보다는 주전자리 꽤 차면서 뭔가 또 북런던 더비에서 김민재 또 손흥민의 격돌 또 손을 잡고 아니 손을 잡죠. 이렇게 넘어졌어. 손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형 일어나. 이거 했을 때의 그림이다. 이게 나는 아스날이 좀 낫지 않나. 아스날 낫다. 아스날이 또 투자 좀 해야 되고 지금 센터백에 지금 갈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의 그 또 아스날에서의 뭔가 명예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또 하나 기추가 주목되는 클럽은 이탈리아 세리아의 라치오. 라치오가 지금 사실은 새로운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고 세리아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다시 7공주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유벤투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라치오, 뭐 아탈란타, 아탈란타의 또 그 쓰리백 전술이 아주 저기랑 비슷하죠. 저기 어디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주 흡사한 또 아탈란타도 있고 나폴리라든지. 아 나폴리. 거의 뭐 7공주 시대가 있어요. 밀라노 두 팀도 있지만 라치오도 저는 괜찮다.
라츠 이탈리아는 전술적 운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능수능란한 구단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리커버리하는 체력적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아. 뭔가 팀 색깔은 좀 더 맞지 않나. 네. 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이제 라이프치히, 포르투, 아인토벤도 물론 데려가고 싶은 클럽들일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포르투나 아인토벤 갈 경우 뭡니까? 셀링 클럽이에요. 그렇죠. 한번 또 도약을 더 해야 그러니까 돼. 이게 2절 하면 여기서 또 한번 거쳐 또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거쳐야 되는 또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차라리 셀링 클럽에 가느니 물론 뭐 명문 클럽들이긴 하지만 아예 내가 주전을 뛸 수 있는 중상위권 클럽으로 가는 게 저희 민재한테는 맞다. 아, 근데 아스날에 딱 가면 될 것 같은데 리그왕 안 오겠죠? 파블로 빼고 딱인데 보르도. 그리고 뭐 이 자식아. 그리고 그 외의 팀 중에서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팀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뭐 그 애사심이 강해서 예측이 돼요. 아 보르도 거의 무조건 유전이고요. 보르도는 무슨 K리그 클럽 만들려고 했냐? 그러면 다 갔네? 다 갔어. 봐봐 꺼지잖아. 봐봐. 꺼져! 그리고 저는 그 티아고 실바가 아 티아고 실바 지금 가지 않습니까? 드드보! 아 그러면 저는 파리 생제르맹 지금 티아고 실바 없으면 마르키뉴스, 뭐 다닐로, 캐러, 킴펜베, 쿠아시 FA니까 아 또 다 애매하거든요 지금 요 선수들. 뭐 마르키뉴스가 수비형도 뭐지만 센터백을 본다고 쳤을 때 아 그 파트너로 아 킴펜베도 좀 부족해요 뭔가. 그래서 마르키뉴스를 그 투엘 감독이 수비형을 세우는 분포가 더 많죠. 많죠 훨씬 많죠. 비율이 더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이 이제 필요한 시점 맞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기도 하고 그래서 맨시티. 민재가 반다이 같은 스타일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가 뭐냐면 라포르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커. 그렇지. 왜냐면 거기서는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라포르트 수비도 빌드업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시작점을 그쵸? 하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옆에 그만큼 또 쓸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수에 불안이 있으니까 계속 페르난즈를 밑에 내렸다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홀딩 역할을 하려고 고마워 설치해 주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치니까 페르난즈가 빠지면 또 위로 올리기도 했지만 거기 오타멘디 들어왔다. 엄청 불안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맨시티 센터백 보면 이렇게 자꾸 바뀌어 선수들이. 오타멘디 자리에 민재를 넣으면 라포르트 김민재 다시 우승할 수 있어. 아 괜찮다. 괜찮죠. 진짜 괜찮아. 괜찮아. 저 CEO가 250억 300. 전화해. 직통하는 거. 베이징이요. 사실 컬 그래서 아직 알아서 걷겠지.